강남 재건축 최대 단지 서울 반포 아파트. 완전히 광풍이었죠. 여기가 강아지들도 5만 원권을 물고 다닌다 그런다. 강아지 큰절하고 다 소리친다. 1년 반이 흐르는데 조합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비대위들 계속해서 조합을 공격을 합니다. 최고로 좋은 자재를 해가 좋은 아파트 지을 거예요. 재건축 이후 화려하게 변신할 반포 아파트의 미래. 꿈의 아파트였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는데 기대의 사기극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제보하는 겁니다. 갈등에 휩싸인 반포 재건축 아파트. 도대체 그 안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총 사업비 10조,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을 넘는 강남 재건축 최대 규모인 반포 아파트. 재건축 시장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곳에서 제보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보자는 다름 아닌 방송인 오영실 씨. 제보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네. 총 10조 사업비고요. 공사비만 하면 2조 7천억. 엄청난 규모거든요. 시공사 선정할 때 이 동네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굉장한 설계가 있었고 그게 꿈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거의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는데 재건축이 결정되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은 건 누가 시공사로 선정되는가였습니다. 당시 현대건설과 GS건설 두 대기업이 맞붙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완전히 광풍이었죠. 여기가 이 동네가 뭐 그때 들리는 소문에는 뭐 강아지들도 5만 원권을 물고 다닌다 그런다. 그렇게 금품 살 벌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현대가 준 선물. 아니 GS하고 현대하고 섞여있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두 건설사의 홍보전도 대단했다는데요. 여기도 100만 원 갖다가 받아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손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어찌나 빠른지 뛰어갔는데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돌려줬어요. 지상 35층에 약 5,300여 채로 지어질 최고급 아파트 단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두 건설사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는 현대건설이 이겼습니다. 일명 반포 대첩. 이 싸움에서 현대건설이 이기게 된 건 마지막에 내놓은 비상의 카드 때문이었답니다. 조합에서 이주민 대출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금융 지원으로 제공해드리는 이자금 7천만 원은 V자로 5억을 받으시면 이주민 대출에 대한 금리도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는 7천만 원 혹은 무상으로 5억 이주비 대출을 제시했고요. 그러면 세금 떼고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간대요. 그래서 매장이 그때 시끌시끌했대요. 아,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차를 바꾸겠다는 분들이 이제 구경하러 갔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공사 선정 전전날에 국토부에서 이사비를 못 받게 금지를 내렸어요.